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런앤런 맛있는 주식 황중영 우현진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일주일마다 뵙는데 네. 늘 반가워요. 네, 어제 뵌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일주일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 저 보기 싫으셨나 보다. 네, 아, 저는 보고 아니죠. 싶어서 또 이게 네.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죠. 좀 개인 투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내용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내용 보시면서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최대한 좋은 되는 내용들 대표님이랑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도 녹록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시장 분위기가. 그렇죠. 어땠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네네. 너무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은 자연스럽게 이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경제 현상이 사실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시장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속도거든요, 속도. 속도, 그렇죠. 속도. 속도전이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완만하게 정말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최근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보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은 항상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시장이 반등하고 올라가면 시장이 꺾이고 네,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동성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주민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랑 네. 주식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간단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치죠. 그쵸. 돈의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상품으로 돈이 몰리면 아하. 상대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에서는 돈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흡수된다. 여기서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뭐 예금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때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화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속도,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또 한국은 그 중요하게 또 체크해 볼 지표가 있는데 또 수출 지표입니다. 아, 그렇죠. 네, 한국은 이제 수출 국가고 수출이 GDP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통 경제를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많은 GDP의 상당 부분을 이제 수출이 차지한다라는 건데 2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수출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도 수출주는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주는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행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화장품, 백신이 나왔기 때문이고 또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걸 준비해온 느낌이 딱 근데 저번 주인가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네. 이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다 이걸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넣으신 거 아니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유통주에 대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관심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혼란스러웠다, 카오스였다.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할 것 같은데 진짜 카오스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아 내려갔으면 또 똑같은 말이네요. 네, 똑같은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내려가고.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순환매 시장이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좀 소외되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떠한 테마가 새롭게 막 구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500조 왔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다. 새로운 테마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뉴 테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또 뉴 테마에 대한 소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금리 이야기 드렸었는데.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잘 되니까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 안 그렇죠. 되면 금리 떨어뜨리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렇죠. 근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같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어떻게 풀릴 거냐. 결국은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안 사고 저축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채권 시장이 주시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주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은 주가를 춤추게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퍼라는 것도 나오고 PBR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PBR 같은 경우도 자본의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다 숫자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치평가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임금도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순환매가 나오게 되고 매출액도 올라가게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는 점진적인 건 그레주얼리라는 건 괜찮다. 근데 이제 영어 딱 보다가 샤플리 나왔다. 그럼 그때 이제 위험한 거죠. 네, 무슨 네. 원문 같은 것도 보시나 봐요? 아, 요즘에 원문 좀 많이 봅니다. 네, 영어 실력을 좀 뽐내고자. 그렇죠. 발음이 중요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장님과도 저도 이거는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금리는 순차적인 흐름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대신에 어떻게 보면 늘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만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 이번 주도 그렇고 아마 다음 주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